자율형 사립고는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받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올해 각 교육청들이 그 평가 기준을 강화하자 서울적 자사고들은 평가를 거부하고 나섰고 학부모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거부하고 나선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교장들이 서울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만나 자사고 재평가 기준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서울 교육청이 취소 기준을 60점에 70점으로 올리고 자의적인 평가 항목은 높인 반면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 등 유리한 항목의 비중을 줄인 건 자사고 말살 정책이란 겁니다. 자사고 폐지 말살 정책을 갖고 나온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탈락될 거라고 교육청 자체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서울 자사고 교장단은 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재수정하지 않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들도 한자리에 모여 교육청의 자사고 정책을 비판하고 앞으로 대의원을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교장단과의 면담에서 자사고의 평가 거부는 정당성이 없다며 기준을 조정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서울 13개 교를 포함해 전국 24개 교입니다. 전북 상산고 등 다른 지역 자사고들도 재지정 평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